LG 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망 사고 당시 LG 디스플레이 측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8년여를 끌어온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에 대해 공식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집중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독도 예산이 필요성 없는 건설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체대 연구 부정과 임용 비리에 대한 뉴스타파의 집중 보도 이후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교원 116명을 징계하고 횡령한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탱크 속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역시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29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9층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제조설비 안에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입니다. 작업 시작 9분 후인 12시 38분 순찰을 돌던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우연히 탱크 안에 쓰러진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12시 38분경에 사원이라고 LG 디스플레이 사원입니다. LG 사원이 패트롤 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우위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두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탱크 속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한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이 작업 전에 질소를 왜 빼내지 않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주 후진한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요. 이제 선진 외국에서 질식 사고는 없습니다. 이런 예방하는 것도요. 곧 빼고 측정하고 보호 작용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질소에 질식된 상황에서도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던 추가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사업주가 감시인을 정해서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그 원청에서 그 공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공정에서 어떤 물질이 쓰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 생명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원청이 알려줘야 그걸 듣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좀 제거한다거나. 12시 29분부터 12시 38분까지 9분. 세 사람이 탱크 안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한 뒤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9분은 세 사람의 생사를 가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규정대로 LG 디스플레이 측이 안전감시인을 배치했다면 즉시 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3분에서 5분 상태면 뇌사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지나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죠. 그 산소결핍은 아주 초응급 상황이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 발생 다음 날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LG 디스플레이 측도 안전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전사 사고가 나면은 이 작업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사 직원분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코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왜 진행을 안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골든타임 9분이 흘러간 뒤 한 명은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지만 다른 두 명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지한 후 응급구조를 요청하기까지 LG 디스플레이 측의 대응은 더뎠습니다. 쓰러진 세 사람이 발견된 시각은 12시 38분. 파주소방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2시 50분.
신고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발견 시점에 살아있었던 한 명이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LG 측은 신고 전에 처리할 일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에 혹시 장비가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뭐 열렸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든 장비 관련 그쪽에 있는 장비를 끄고 사람을 빼요. 그리고 신고를 해요. 중앙통제실에. 하지만 작업 시작 전 장비는 모두 꺼져 있었고 탱크 뚜껑도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뚜껑이 열려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닫혀 있는 걸 엮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전기 피엠 작업할 때는 그 라인 전체 셧다운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의 안전체험관을 열면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3분 만에 최고 경영진까지 사고 소식을 알리고 15분 만에 인명구조 등을 마무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고 인지 후 소방서에 신고하기까지만 12분, 구급차로 사상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할 때까지 43분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이송해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급차량에는 뭐 산소 공급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그래도 갖춰져 있으니까. 사고 발생 3일 후 LG 디스플레이는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당국에서는 일주일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 죽음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지난 2005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이후 여러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의 사과와 보상 요구를 외면해오다가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피해자 측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 향후 대책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공식 제안이니만큼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정위원들도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말장난 같은 제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정위원회에 대한 취재는 뜨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의실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표한 인권단체 반올림 그리고 가족대책위원회와는 보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백수현 전무는 삼성전자의 보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별도의 산재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결국 삼성전자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의 기본 입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나 소송을 외면해온 삼성전자가 이제 와서 신속한 해결책을 들고 나온 대목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직업 대상과 금액의 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조정위에선 삼성전자가 누차 강조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위원들도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지나치게 적지도 지나치게 많지도 않은 액수를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직업 대상 등을 고려해 국민이 이해할 수준, 지나치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액수라는
백전무의 답변은 피해자들이 노동자였다는 신분을 감안해 적당히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방식도 삼성전자는 협상 참여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만 말해 공개 사과를 하라는 반올림이나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병자 가족들 개개인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소홀한 점들과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작업장에서 또다시 비슷한 질병들이 발병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조종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그 화학약품을 약 한 540여종의 화학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요. 근데 그 한 가지의 화학약품이 그 화학약품이 사람 몸에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뭐 신경계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그 조혈계를 건드렸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된다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인체에 대한 영향이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하거나 또는 새로운 희귀 질환도 얼마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한 보건 관리 강화, 자료 보존 기간의 2배 연장, 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부차적 수준의 대안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발병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력사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런 협력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상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최근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로 논란이 된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다른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질문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이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비슷한 질문을 삼성전자 측에 던졌습니다. 아니 미국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공개를 하는 걸 국내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계시면서 지금 국내에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안은 최선인가요? 어떻게 더 이상의 제안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입니다. 원래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쓰도록 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살펴봤더니 독도 관련 예산은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곳에 낭비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섬 독도. 실효 지배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땅이었다는 강연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포석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쓰는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관련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도 170억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독도 관련 사업의 성과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왜 그럴까? 울릉도 북면 석포마을에 위치한 안용복 기념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 일본 막부의 사과까지 받아낸 영웅 안용복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1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개관했지만 지금까지 이 기념관을 찾은 방문객은 15,000명 수준. 하루에 채 30명도 찾지 않는 셈입니다. 울릉도 관광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찾기 힘든 데다 애써 찾는다 해도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총 예산 129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독도 우용수비대 기념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기념관이 독도 우용수비대원 33명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완공되는 내년이면 울릉도에 있는 독도 관련 전시 공간만 모두 세 곳. 문제는 전시 공간은 늘어나지만 전시할 만한 사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낭비성 중복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열심히 찾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업회에서 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고 체험 100%는 아닙니다. 내용이 없다라서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체험만 망쳐 그렇게 하면 기념관이 아니죠. 기념관 운영을 맡은 기념사업회 측의 말은 다릅니다. 전시할 사료가 없어 사실상 체험시설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병에서 어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적 성격의 기념관이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 사항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독도 우용수비대에 대한 기록은 활동 당시의 사진 몇 점을 제외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독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 굳이 별도의 기념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중복성 예산을 바로잡긴커녕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독도 박물관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 366호 독도. 괭이 갈매기대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에 2층짜리 수상가옥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은 100억 원. 올해는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땐 관광객들의 대피 공간으로 일본의 독도 관련 망발이 있을 땐 대책회의를 여는 회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배가 뜨지 않는 독도에서 이 시설이 대피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구나 독도의 선착장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의 직원들조차 이 센터가 대피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또 내가 지방대를 갔다가 내가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원시럽다. 그냥 남아있더라. 이런 위험한 그런 경우에 소위에서 대비하는 그런 포석도 있고 그런 거는 기구가 거의 없겠지만 실효성이 낮은 시설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지만 단지 독도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도에다가 어떤 그 보여주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보여주기의 모습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반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기 위해 독도 예산이 집중돼야 할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사업은 등한시되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 연구를 위해 매년 10억 원을 쓰고 있지만 연구는 매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 대응 사업 역시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2009년 이후 세계 각국이 실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독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예산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가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헛돈 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여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벌어진 연구 부정과 교수 임용 비리를 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한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원 116명을 징계하고 이들이 횡령한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한체대는 징계를 당하지 않은 교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연구부정과 연구비 횡령, 교수 채용 비리 등 각종 불법 사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체대 교수들이 성적을 믿기로 학생들을 생체 검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100여일 만인 지난 9일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체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국정감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교육부의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연구와 관련된 대학 사회에서의 값과 을의 관계가 저는 확실하게 확인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대학에서부터 이런 갑을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사회에서도 부당한 갑을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한체대 교수 65명이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베껴 학회지에 발표하고 이를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2억 7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한체대 교수 83명이 자신이 지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단독 저자 또는 주저자 등으로 교내외 학술지에 191편의 연구물을 부당 게재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아세요? 아닙니다. 유종만 복싱 담당 교수 등 교원 19명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동연구자로 이름만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9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체대 교수 116명을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체대에 재직 중인 교수 112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 5년간 한체대를 퇴직한 교수가 10명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교수 거의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한 대학에 100명 넘게 이 제재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교육공무원 입장 수로 볼 때는 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즉 우생순의 주인공인 이모경 선수의 논문을 가로챈 하웅영 교수 등 비리 정도가 높은 교수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하도록 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 등 정직 등이 포함됩니다. 78명은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 나머지 33명은 경고 또는 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한체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해당 교수들이 부당 수령한 연구비는 모두 3억 6천여만 원. 교육부는 이 가운데 법적 환수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1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한체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한 체대의 뿌리 깊은 임용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 체대가 봅슬레이 분야 전문 실기 교수를 특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전임 교원 임용 규정을 완화해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종욱 전 총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레슬링의 김용욱 교수 등은 다른 사람의 학위 논문을 표절해 교수로 임명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황혜수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언론인의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지고 취재가 상당히 제약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동일인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공짜 골프나 룸사롱 접대 같은 일탈 행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언론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공짜 골프나 룸사롱 접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취재를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대다수라는 것을 이완구 원내대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뇌물과 향응을 받을 자유를 언론 자유와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 언론 자유를 생각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족쇄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의 후보군을 놓고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설문을 했던 결과에 이제 바로 뉴스타파 쪽으로 지지를 해요. 뭔가 내 삶을 팽개치고 대의를 위해 움직여도 좋을 정도로 윤택한 삶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속 가능한 씬, 오래 버틸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씬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도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Always do the right thing.